How are you? 이지입니다. 오늘도 네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샌드박스 소속이었거든요. 촬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뭐 3년 동안 이 샌드박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이죠,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제가 촬영을 하는지 딱히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약간 슈이로그 느낌으로다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촬영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촬영전용 스튜디오입니다. 네. 자, 들어가 봅시다. 등록이 안 된 주문입니다.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. 등록이 안 된 주문입니다.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. 왜 이래 이거? 등록이 안 된 주문입니다.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니, 저는 이제 문 왜 안 열리죠? 등록이 안 된 주문입니다. 아니, 스튜디오 가셨어요? 네, 스튜디오 갔는데. 아, 이거 만나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. 혹시 지금 괜찮으신지 잠깐 회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? 왜, 회사요? 네네네. 아, 이거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. 네, 알겠습니다. 저기 그러면은 그 회사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? 제가 원래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? 이게 비밀번호가 바뀌었나? 아,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려고 하나 보다. 그러면은 잠깐 저기 회사로 가보겠습니다. 네. 샌박 회사 오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 뭐가 많이 바뀐 것 같다. 예, 안녕하세요.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죠 뭐. 아니 분위기가 왜 이러죠? 근데 갑자기 나 문 잠겨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. 왜냐면 나 맨날 3년 동안 제 집 마냥 다니던 회사인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니까 비번이 좀 바뀌었나 보네요. 3년 다니셨구나. 꽤 다니셨네. 그죠. 거의 뭐 이제 샌박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. 비밀번호가 바뀌기는 했고요. 바뀌었죠? 어쩐지 그거.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. 또 이사 가나요 혹시 스튜디오?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분갈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한번 갈았어요. 그래서 이걸 전화로 설명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회사로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. 초반에 저희 샌드박스랑 함께 하셨을 때 좀 부드러운 휴지님이셨잖아요. 휴지님이 채널이 커가면서 약간 빳빳한 휴지가 엠보싱 좀 가득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그 뻑뻑한 휴지가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? 일단 저희는 빳빳한 휴지가 저희 모두에게 좋지 않는 휴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휴지를 대체할 크리에이터 비데님을 비데요 갑자기? 휴지님 생각하시기에 휴지가 이거 비데가 있으면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저는 물티슈요.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데 티슈를 쓰긴 하네요.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휴지님은 좀 혼자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. 나 너무 갑작스러워. 내 정신 오는데? 잠깐만. 휴지님한테는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 반년 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거라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잖아요. 깨끗하잖아요. 3년 동안 진짜 이 샌박에 못 맞춰가지고 에?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이거 제가 촉촉해져 볼게요. 휴지에 물을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, 휴지님?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까지 짐을 빼주셔야 돼가지고 제가 박스를 좀 준비해놨거든요. 오늘 지금 쓰시는 박스를 비님이 쓰시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오시고 계시고 있다가 드릴 테니까 그거 다 좀 챙겨가지고 빨리 옮겨주세요. 네, 지금 가능하실까요? 지금 네, 30분 안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30분 안에? 네. 아니 방금 안에 여보세요? 네, 비리님. 네네 30분 알겠습니다. 앞에 큰 박스 있거든요. 그거 쓰시면 돼요. 까꿍.
나 그냥 먹는 사람인데?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서도 샌박에서의 마지막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짐이나 챙깁시다. 제가 여기서 뭐 관리 사무소장 마냥 계속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진짜 가네요.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, 사실상 살림살이였기 때문에 여기가. 예. 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제 짐도 이렇게 있고 오늘 싹 다 챙겨야겠네요. 자자자 여러분, 갑자기 뜬금없는 배경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? 저는 사실 샌드박스에서 잘리지 않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저 샌드박스 안 잘렸어요. 하지만 샌드박스를 뭐 어떻게 보면 나온 건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앞쪽에서 그렇게 상황극 꽁트를 했던 그 이유, 바로 오늘 이곳 뮤지 스튜디오 1호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샌드박스에서 거의 진짜 3년 동안 계속 출퇴근하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드디어 저 휴지만을 위한 독립 하우스 스튜디오 휴지하우스 1호 오픈했습니다. 네, 아 이사가 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게 좀 보여드리는 게 오래 좀 걸렸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컨텐츠부터는 이곳 휴지하우스에서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와 제가 여기서 지금 처음 촬영을 하는 건데 굉장히 낯서네요 뭔가. 아 이게 제 공간이 맞나요? 어쨌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덕분에 좀 더 제가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늦었지만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뭐 출퇴근을 거의 하루에 뭐 2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버려지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아깝기도 했고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의 첫 번째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. 산 건 아니고요.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휴지하우스 1호에서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스튜디오 자체는 거의 뭐 한 달 전에 구했는데 이사한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새롭게 또 장비들도 사고 하느라고 계속 출퇴근하면서 이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.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촬영은 여기서 이제 바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또 여러분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샌드박스 잘린 거 아니에요? 예, 저 절대 안 나갑니다. 예? 또 우리 사장님이 도사장님이 나가라고 해도 이제 사장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절대 안 놔줄 겁니다. 예. 앞으로 이 휴지하우스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완벽하게 좀 정리를 마치고 나서 휴지하우스 좀 공개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볼게요. 이제 휴지 채널 또 이 휴지하우스에서 새 출발할 건데 여러분들 많은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벽에 촬영을 하는 거라 막 하고 싶은데 소리는 못 지르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. 절대 지금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. 바로 신고 나갑니다. 경찰서 바로 끌려가요. 아 이거 솔직히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요.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영상 재밌다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항상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